아이고, 이렇게.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내일 제주도 가시면 언제 와요? 모레? 알았어. 프라이버시인데 갑시다. 아빠 놀래키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놀랐어요. 내가 얼마나 이런 무서운 게임 하고 있는지 아버지한테 이제 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놀라셨습니다. 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갑자기 아버지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아, 진짜 엄청 깜짝 놀랐어. 갑자기 누가 문 열고, 문빵 열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라지. 진짜 엄청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이거. 괜찮습니다. 하나도 무서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 게임. 하나도 무서울 거 없고요. 여러분, 이 게임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 따위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시면 돼요. 이 게임 그냥 막 돌려 이거. 돌려서 밸브를 잠그입니다. 밸브 잠그고요. 가면은 근데 이거 제가 진짜 너무 재밌어. 갑니다. 내려가죠. 여기서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3, 4번을 맞추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 불 켜야 돼요. 불 켜서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요거 열어요. 열고 3번, 4번 맞추면 됩니다. 3번, 4번. 이거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딸 뚫려요. 내가 이거 어제 하면서 어제 이거 한 10분인가 헤맸어. 근데 결국 알게 됐습니다. 이거 엄청 쉬운 거예요. 엄청 쉽고 솔직히 가사실 없이 열쇠 뭐가 있나? 뭐야 이거? Love is merely 땐니, 맨니스, 매드니스, 그러네요.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갑시다. 일단 문서를 가져갔죠. 기존 센서에, 기존 배선의 내부에서 엉망이 꼬여있고, 금속선의 부식이 심각해 작업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임. 부식의 원인은 도무지 알수 없음. 부식으로 인한 효과에 할수 있답니다. 다 읽었죠? 여러분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왕이지 엔딩 보실 거. 아니요, 저 왕이지 엔딩 안볼 겁니다. 저는 어려움하고 이거 깬 다음에 왕 리얼 고마워. 모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법인데? 고마워, 제법인데? 야, 난널 사랑해. 속 좁은 남자는 인기 없어. 아,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근데 너 그거 알아? 우리 알았어. 학교 예전 6.25 전쟁 때 병원으로 쓰였대.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학교 어, 전체가 왕열 괴신들이었다는 모드 세이브 소문이 없어요? 있어. 안 되겠네. 그럼 어려운 모드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소문 진짜일지도 몰라. 오늘 같은 밤이면. 와! 너 이런 얘기에 엄청 약한가 보다. 그나저나 문다 닫혔겠다. 이 학교는 10시가 지나면 왕이지 엔딩 집단 단식 모임이 봐요. 다 시작해. 왕이지 엔딩 포기했습니다. 나가려면 저 왕이지 집단 단식 포기했어요. 솔직히 영어로 친하면 여러분들도 단단 단다 왕이지는 이어져 있는 재미없을 거 거겠지. 아니에요. 어려운 모드 해야지. 자, 이건 저쪽 복도 열쇠야. 네가 가면서 좀 열어놔. 먼저 가.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저도 엔딩 보고 싶은데 어차피 거기까지 제가 한 것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요.
동아 1층. 여기로 가겠습니다. 봉구 아저씨! 봉구 아저씨! 야, 산타가 날 데려갔어. 산타골이 날 데려갔다니까. 루돌프. 하나 발길은 발 올려줘. 솔직히 발돌림 재미없습니다. 니마 발돌림 재미없어요. 좀 어두운 게 재밌지. 큰일 날 뻔했어. 밤에 몰래 들어오면 수희 아저씨가 엄청 화내시거든. 걸리면 엄청 혼낼 거야.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 마치 뭐? 그래도 낮엔 친절하셔. 너 전학생 맞지? 우리 반인데 나 알아? 소영이도 알아? 밝기 좀 올려줘요. 소영이를 모르는 애는 밝기 올리면 게임 재미 없습니다. 난 밝기 없이 이렇게 이 힘인 맞지? 어둡게 해야지 재밌지. 안 그렇습니까? 이 시간에 학교엔 어둡게 일이야? 어둡게 공포 게임은 무조건 어둡게 해야 돼요. 무조건 어둡게 해야 돼. 넌 되게 용감한 것 같다. 혼자서 이 시간에. 야, 너 눈에 장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넌 항상 혼자 올리고 해야 좀 진행속도가 올라요. 저는 이거를 너 있잖아. 난 너가 있어. 루돌프야. 루돌프야 난 너가 있어. 다른 친구도 금방 생기겠지. 루돌프야. 그럼 난 먼저 갈게. 조심해. 루돌프야 어디 가니? 냅둬. 수이 따위는 수이 따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이가 날 볼 거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딨니 수이야? 어떡하지? 갑시다. 다시 저희는 앞으로 길을 걸어가죠. 앞에 수위가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수위를 무시하고 앞으로 갑니다. 천천히 걸어가죠. 좀 이따 먹을게요. 좀 이따가. 지금은 먹을 그게 안 돼. 잠시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앞으로 달려! 앞으로 달려! 아무것도 없었겠지. 머리 귀신이나 닮은 그런 소리가 나. 머리 귀신이요? 머리 귀신. 아이고 안 되겠다. 그 모트님 제가 매니저 들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우 어떡해. 모트님 저거 강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분 못 들어오는데? 저분 못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저분 못 들어오는데? 저분 못 들어오는데 어떡해요? 이거 제가 비밀번호 푸는 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 2, 3, 4를 찍어요. 그리고 안 풀린다. 5를 찍습니다. 7, 8 찍어요. 아니죠. 4, 5, 6, 7, 8 아닙니다. 7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풀어요. 이거 아닙니다. 풀면은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3, 4, 5입니다. 아니고 틀리고 그럼 이거 5를 바꿔요. 5로 바꾸고 6, 7, 8로 바꿉니다. 아닙니다. 그렇단 말은 4로 바꿔요. 5, 6, 7, 8 아니라는 거죠. 잠시만 바꿔요 아닙니다. 그렇단 말은 5, 6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6으로 바꿉니다. 6, 7, 8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란 겁니다. 그렇단 말은 3, 4, 5, 6. 야, 바꿔봐. 비켜봐. 이렇게 바꿉니다. 아니란 거는 이거지. 이거 아닙니다. 4, 5. 5, 6. 7, 8. 바꿉니다. 아니고, 이렇게 바꿉니다. 예, 아니죠? 그럼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꿔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비밀번호를 다시 다른 걸로 찾아봅니다. 다시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요. 이거는 얼마 없어요. 이건 경우의 수 얼마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푸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비밀번호 푸는 거 엄청 쉽게 생각합니다. 이거 엄청 쉬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비밀번호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봐요. 이제 3으로 바꿔요. 이거죠? 아니죠? 7, 8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서 5로 바꿉니다. 7, 8 바꿔요. 아니죠? 그럼 5로 바꿉니다. 여기서 5로 바꾸고 5, 6 7, 8 아닙니다. 그럼 6, 7, 8 아닙니다. 그렇단 말은 4, 5죠. 4, 5, 6으로 바꿉니다. 7. 아, 그래요? 이게 아닌가 보다. 편왕님, 제 생각엔 초반엔 대중성이 있는 롤이나 마인크래프트 등등의 게임이 시청자가 말 빨리 늘어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롤 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롤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잠시만요. 저 이거 리방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리방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고할까요? 리방 할까요? 아니면 고할까요? 왔나요? 안 왔습니다. 그분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여기 할 거 끝냈죠? 잠시만 다시 풀어보자. 이거 금방 푸는데 나 이거 진짜 금방 풀어요.